자, 오늘 저희가 앉아있는 여기 그래요. 국민라디오 개디오씨에서 12시 정각을 알립니다. 사실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소개하기에는 너무 짧아가지고 사연으로 다루지 않으려고 했다가 이와 비슷한 결의 사연이 되게 많이 날아왔어요. 저희들이 한번 다뤄서 조금 이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으로 풀어드리고자 합니다. 예, 안녕하세요 계정형. 경기도 사는 22살 남자입니다. 뭐 사연 보낼 겸 고민 상담할 겸 혹시나 하고 메일 보내봐요. 때는 바야흐로 1월 22일 새벽 삼수 마지막 다군 시험 면접을 앞두고 아! 내일 시험은 내가 알아서 하겠지. 살짝 나 내과네. 내일의 일은 미래의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지 현재의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야. 오케이? 오케이. 왜냐면은 에이? 뭐가 오케이야? 왜냐면 나도 과거에 내가 저지른 짓을 수습하느라 바쁜데 지금 내가 시험. 하는 행동은 미래의 내가 감당할 일이야. 그러니까 지금 나는 막 살아도 됩니다. 겨우 힘든 건 미래의 나지 현재의 내가 아니거든. 솔직히 배그 유튜브 빨 다 빠진 계정형 영상이 오랜만에 올라오더라고요. 네, 사연 잘 들어봤고요. 오늘 그만합시다.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디 가세요? 근데 오랜만에 보는 계정형 영상인데 갑자기 무슨 출산 썰, 부모님께 어쩌고 등등 썰이 있길래 오잉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굉장히 아주 많이 재밌어서 여기는 왜 강조하시죠? 이거 원래 이렇게 안 써있었는데 제가 바꿨거든요. 쭉 정주행하고 여자친구한테 야 자기야 이거 봐봐 내가 보는 유튜버 있는데 이 사람이 21살인가에 결혼했는데 드디어 썰프네 라고 말했는데 여친 반응은 오잉? 재밌네 하고 마는 정도였어요. 근데 그날 꿈에서 여자친구가 제게 임태기를 들고 와서 저기 들고 와봐 저 어디 밖에서 자기야 나 두 줄이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. 꿈인데도 멘탈 펑펑 터지고 계정형 썰을 보고 잔 탓인지 꿈 안에서도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도 못하고 있다가 면접 때문에 맞춰놓은 알람에 깨서 아침에 눈을 번쩍 뜨고 아씨바 꿈 다행이다 꿈이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그 뒤 아침에 부랴부랴 준비하고 마지막 시험을 야무지게 본 뒤 차 타고 집에 가면서 시험도 끝났겠다 오랜만에 롤 한 판 조져야겠다 싶어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싹 돌리고 여자친구한테도 전화해서 자기야 나 오늘 친구들이랑 PC방 가서 게임 좀 하다가 저녁에 자기 보러 갈게 했더니 여자친구가 안돼 나 만나 외국인이에요? 라고 하더라고요. 평소에 여자친구 말 잘 듣는 성격인데 오늘따라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 싫어 친구랑 놀 거예요 왜 안 하겠어? 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와 진짜 개작 너무 눈치 없는 거 아니에요 사연자분?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여자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오늘 볼 생각 하지 마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. 저는 여자친구랑 1년 만나면서 한 번도 싸운 적 없고 1년씩이나 만나는데요? 와, 1년 만나면서 한 번도 싸운 적 없다 이건 개구랍니다. 그쵸 예수랑 부처도 만나면은 종교 문제로 아마 맞짱 뚫고 피 한번 볼 텐데 이걸 1년 동안 사귀면서 한 번도 안 싸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예수와 부처를 갖다 붙여요? 예 부처를 갖다 붙여요? 야! 야! 뒤에 바퀴벌레 있잖아! 아니 뭐야 이거 뭐야! 어우 씨 미친 뭐야 이 집 더럽네.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친구를 만나서 PC방에 가는 순간에 아 여자친구한테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. 떨리는 목소리로 아 바퀴벌레가 또 들어왔잖아! 뭐야 이거 들리는 거 아니야 우리 목소리? 이 관심 주면은 나간다? 그니까 원래 진심인 편인가 봐. 야 우리 집 왔어. 야 그럼 여기서 대기하고 있을까?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. 분명히 들어올걸? 기벌레 들어왔지? 귀여워. 기벌레 때문에 몰입 다 깨져가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야 당장 나한테 와. 좀 더 떨리는 느낌이 있잖아. 자기야 당장 나한테 와. 아이 그 자기야 당장 나한테 와. 살짝 조광일 느낌이 있잖아. 짜자자자. 그치. 짜자자자자기. 그래서 왜 오늘 안 보기 때문에? 그랬더니 갑자기 근데 영상 통화가 한 통 옵니다. 여자친구예요. 받았더니 뭔가를 보여주더라고요. 저는 그걸 본 순간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. 두 줄. 순간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거 코로나 검사 키트인가? 아. 코로나 검사 키트는 이 시국이라 해서 들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그건. 이거 봐 검사 키트가 이렇게 생겼거든요. 개꿀잼 몰카네. 비슷하네. 그치 이것도 두 줄이 뜨면 양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들아 진짜 미안한데 급한 일 생겨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다 라고 하고 임첨지 집 돌아가듯이 불이 나게 달려가 보니까 와 진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까. 와
이렇게 비장하게 앉아있었던 거야? 전태기를 주고 현실로 보고 딱 든 생각이 어제 형 결혼설 영상이 이유 없이 갑자기 뜬 거랑 꿈꾼 게 교차하면서 소름이 들더라고요. 여지껏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꿈이 현실하고 관련이 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처음으로 예지몽을 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첫 예지몽이 임신꿈. 그니까 와 이런 것만 잘 맞아. 맞아. 큰일 날 것들만 부분만 잘 맞는다니까. 잘 꼭 그래 꿈은 꿈발놈. 뭐 어쨌든간에 지금 새벽에 두서없이 글 쓰고 있는데 여자친구랑 5시간 정도 얘기하고 서로의 생각은 결국 아 책임지자 이겁니다. 야. 근데 혹시 우리의 썰 때문에 는? 응해. 네. 한국의 출산율에 기여하는 김부부입니다. 다다음 주에 여자친구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는데 그게 신혼여행이 될 것 같아요. 긍정적이라 좋네. 이 사연자분의 고민이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가 큰 고민이라고 하는데 잘! 아, 진짜 이게 미안해. 이거 말고는 없잖아. 잘 말고 어떻게 할 건데. 야 잘. 너 어떻게 할 거야? 나? 잘! 뭐 이렇게 이렇게 앞에 계시면은 그냥 잘 말하면 돼요. 잘 말할 수 있는 얼굴이 아닌데요 지금? 한번 잘 말해봐. 너무 무서운데요? 엄마 야! 아직 얘기도 안 했어 엄마. 너 돈 때문에 우리 아들 만나는 거지? 너 어머님 돈 생각하고 우리 아들 만나는 거면 이쯤에서 물러나. 아, 아기를 가졌다고요 어머님. 어머 그래 이쯤에서 물러나. 앉아주세요. 네 농담은 거기까지 하고 사실 진짜 지금껏 본인들의 행동에 따른다고 생각을 해. 뭐 나 같은 경우에 장모님이든 부모님이든 괜찮게 이제 좋은 남자친구로서의 모습 많이 보였기 때문에 완벽했죠 완전. 그냥 엄마가 좋게 봤던 게 그거였어요. 집에 갈 때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맨날 데려다 주셨어요. 5년 사귀면서 집에 데려다 주지 않은 적이 5번. 손가락 5개 안에 뽑기 힘들어. 엄청 싸운 날에도 맨 그 뒤에서 그냥 한 졸졸졸 100m 쫓아가지고. 밖에서 졸졸졸 쫓아가가지고 근데 이건 집 싫어합니다 들어가는 거. 진짜 집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집에 갔잖아. 아니 나 집에 못 보내면은 뭐 큰일 나요? 아 여기서 이러면은 안타깝잖아. 섭섭하고. 그래 그래서 내가 널 믿었잖아요 자기. 자기 그래서 자기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. 진짜 잘이야 잘. 아 맞아. 아 그리고 이 사연자분한테 또 후기가 왔어요. 아마 22일인가 이틀 전에 메일 보냈던 것 같은데 24일 월요일에 산부인과를 바로 가서 아기 집을 보고 왔어요. 네 마음이 또 새롭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양쪽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했어요. 여자친구 쪽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껏 불효를 많이 하고 나한테 부모님이 거는 기대가 워낙 컸어서 죄책감도 많이 들고 하는데 뭐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러겠죠. 그래도 형 영상 썰 보고 용기 많이 얻고 가요. 영상들 재밌게 볼게요. 이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. 그러게요. 혼전 임신이라는 힘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모든 청년들한테 응원의 한마디. 아 드리자고요? 네? 드리자고요? 아니요 그랬는데 안 하려고. 그러니까 본인의 결정이니까 후회 없는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뭐라고 조언을 하겠습니까? 그죠? 그쵸.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이거 얘기 안 했네. 네. 밤에다 뭘 먹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준비해. 와 나 맞아 이거 진짜 아직도 약간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내가 수박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 저녁에 너가 수박바 사다 준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? 아이 뭐 수박을 어디서 삽니까 거기서. 어디서든 구해와야지. 야 하우스 수박도 안 나올 때였어 그때. 사연자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 기억에 다 남습니다. 수박바라도 어디야 이런. 아니 일단 나가가지고 수박을 구해온다라고 해야지. 수박바 사다 줄까? 이게 뭐냐고요. 근데 사연자분 이거 이렇게 사오라 그래서 막 나가도 안 돼. 막 나가면은 어디 갔어? 왜 안 와? 아 개디 말이 심하시네요. 어디세요 땀띠. 개디 무쪽 잘 살면 되지 않을까. 끝! 아니다 오늘은 시작. 아 시작 올. 자 좋아요. 보이는 개디오. 그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. 자 시작. 시작. Help me. 두두두두두.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. 이거 좀 보고 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전 예쁜키만이에요. 영상 마저 보고 가주세요. 안 본다고요? 두두두두두. 어. 꽉.